샬롬. 샬롬,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아, 많은 분들 예배드리러 오셨네요. 좋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꿈의 교회에 와서 느낀 건 참 성도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젊고 건강하셔서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면요 항상 그 목회자님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을 많이 만나 뵙는데 담임 목사님이 늘씬하고 잘생기셔서 그런지 뚱뚱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섬기는 교회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면 저를 붙잡고 살 빼야 어떻게 해야지 살을 빼는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가 문제세요? 그랬더니 신방 가면은 그렇게 성도님들이 먹을 걸 많이 준답니다. 다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드시면 되는데 굳이 그걸 다 드시면은 살찌겠죠. 중요한 건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요. 중요한 게 올해 제가 45살 됐거든요. 와우, 체중은 96kg 나갑니다. 그런데 괜찮죠? 네, 하나님은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206개의 뼈와 600개 이상의 근육을 주셨어요. 제가 더 많은 건 없어요.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꾸준히 제가 제 몸을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인 게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어느 다른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디스크가 파열됐어요. 허리 디스크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5년 동안 저는 12살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저는 닳아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사용하지 않아서 녹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한 몸을 줬을 때는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마라. 네, 맞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세요. 제가 꿈의 교회 와서 놀란 건 8년이나 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새 것 같은 거죠. 아, 조명 너무 좋습니다. 저 잘 나오고 있고요. 음향 시설 너무 좋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에어컨 시설 너무 빵빵해서 너무 쾌적합니다. 하지만 꿈의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 몸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뛰나 못 뛰나? 네, 왜 체크 안 하시는 거죠? 심장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이 어디가 고장났나 이상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성경 말씀 꼭 들으시고 읽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45세 안월동이 몸매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다이어트 안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안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어집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놀라고 하면 안 노는데 놀지 말라고 그러면 놀고 싶거든요. 참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몸 중에서 컨트롤 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심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하고 점심 드셨으면 그걸 소화시키는 위하고 폐.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손도 마음대로. 먹는 것도 제가 먹어요. 후회도 제가 하고. 되게 신기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심심한데 뭐 먹을래? 심심한데 왜 뭘 먹습니까? 심심할 때 성경책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은 주님도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도 축복될 건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먹는 거에 왜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먹는 게 너무 풍족하죠. 어제도 음식을 주문하는데 5분 안에 안 오면은 돈을 환불해 준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5분 안에 안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활동량은 적은데 먹는 게 많은 거예요. 정말 다이어트는 딱 하나입니다. 더하기 빼기. 내가 먹은 만큼 움직이면 살이 빠질 거고 먹은 만큼 덜 움직이면 살이 찌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루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런닝머신에서 5시간 정도 움직이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라는 걸로 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1000에서 1600, 2000칼로리까지 에너지를 소비하죠. 우리가 런닝머신을 시속 7km로 30분 걸으면 한 250칼로리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살이 찐다는 건 많이 드시는 거라고요. 많이 드시는 거.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몸을 만들거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음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타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엔진에 출력이 떨어져서 차가 안 나가서 정비소에 갔더니 유사휘발유를 넣었대요. 아,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주유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 몸은 투명한 유리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리병에다가 꿀을 넣으면 꿀단지가 되겠죠. 꽃을 담으면요. 꽃병? 거기다 담뱃재를 털면 뭐라고 그럴까요? 재털이. 그렇죠. 여러분은 무얼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져요.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 피부 좋아지라고 비싼 화장품 많이 발라보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Why? 몸속에 있는 음식이 부패돼서 밖으로 나오는데 피부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만일에 피부가 좋다면 먹는 게 양보하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주님이 주신 대로 드세요. 허니버터 칩 드셔보셨어요? 맛있나요? 안 먹어봐서 저는. 왜? 하나님은 감자를 주셨는데 왜 거기에 꿀을 발라서 허니버터 칩을 만드셨는지. 주님이 주신 대로만 드시면 정말 건강해요. 제가 아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마크로비오틱이라는 방법인데요. 껍질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키위 껍질 먹어보셨어요? 벌써 이러네요? 꺼질꺼질할 것 같으세요? 안 먹어봤잖아요. 오늘 키위를 사서 껍질을 먹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저는 파인애플은 껍질 못 먹겠더라고요. 안 돼요. 그리고 원숭이도 안 먹는 바나나 껍질은 안 먹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어요. 저는 사과부터 배, 모든 걸 껍질채 먹습니다. 왜? 거기에 가장 영양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껍질을 먹는 노예는 오래 살고요, 안을 먹는 주인은 빨리 돌아가세요. 그만큼 껍질에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 저는 음식과 음식이 아닌가의 구분은 딱 하나입니다. 사과다. 배다. 음식이죠. 닭고기다. 그런데 봐야 돼요. 뒤에 뭐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봐야 돼요. 성분표를. 저는 그건 음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실 건데 아내는 이걸 원하는데 신랑이 다른 걸 자꾸 주면은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들어오지 않으면 먹어도 배가 고파요. 계속. 왜? 입만 즐거울 뿐 내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7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적절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배고픈 거예요. 입만 즐거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입의 즐거움 때문에 몸을 죽이는 거죠. 저는 나이도 숫자다, 체중도 숫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나이가 70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청년같이 살 수 있다면? 하지만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해서 20대, 30대 아프다면? 그건 주님한테 죄를 짓는 거죠. 왜? 주님이 내 몸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운동. 운동해야죠. 예전에는 많이 움직였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정말로 치킨 한번 먹으려면 닭이, 야생닭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닭 잡다가 살 빠져요. 정말요. 예, 소 잡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전화하면 갖다 주니까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체적 활동만 늘려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등 기대고 앉아있으면 살쪄요. 딱 등을 세우치고요. 무릎을 딱 붙여서 앉아계시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이루어진 꿈의 교회는 걸어다니세요. 제가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와서 이 성전 안에서 움직인 보수가 지금 만보가 넘었어요. 할렐루야. 와우. 왜? 저는 대기실에서 계속 성경책을 들고 걸어다니면서 봤거든요. 서서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걷잖아요? 이런 작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하시죠. 오늘부터 하루에 5,000보만 걸으세요. 요즘에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교회 오면 최소한 5,000보 이상은 걷자. 엘리베이터 타지 말자. 네, 전기도 잘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신체적 활동만 바꾸세요. 그걸로 충분하대요. 그리고 나서 그게 되면은 그 다음 걸 하시죠. 처음부터 정말 좋은 센터가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정말 최고의 시설이 있는데 꼭 거기 안 가셔도 돼요. 네, 그냥 요 뒤에 산책로만 걸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센터 가서 운동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작은 습관,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세 번째, 수면이요. 우리가 수면의 골든타임이 10시부터 2시까지라고 그래요. 그때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여성분들은 그때 자면 피부가 정말 좋아진대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해요.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녁 8시, 9시에는 배가 안 고픈데요. 10시 넘으면 배가 왜 이렇게 고파요? 신기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일찍 자요. 저는 보통 한 9시에서 10시에 자고요.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요. 예, 어차피 똑같은 24시간이에요. 그 안에 자는 시간 빼고 쓰면 돼요. 꼭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시부터 2시까지 자는 잠이 피로회복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대세인 세라토닌,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세라토닌도 그 시간에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혹시 잠을 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단 거 많이 땡기지 않으세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세라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심리로 무언가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성분들 제가 다이어트할 때 뭐가 힘들어요? 저 케이크를 못 끊겠어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케이크를 못 끊으면 안 되죠. 예, 그것도 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술은 없어요. 담배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로 기쁨을 얻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저녁 7시 넘어서 술자리 같은 데는 전혀 안 가요. 술을 안 마시는데도. 왜? 요즘에 SNS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술집에서 나오는 아놀동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건강전도사 아놀동 술집에서 나오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는 주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지켜보신다면 저는 70 아니면 100살까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가진 달란트로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도하고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젊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나 봐요. 건강전도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몸 잘 관리하셔서 주님의 일 하시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하늘나라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